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부평 동아 1차 아파트예요. 네. 22평 사고 있는데요. 네. 그거 팔고 남양주 쪽으로 갈까 해서요. 남양주요? 네, 덕소 네. 7구역 분양한다더라고, 10월쯤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평동아 일단 이제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일단 네. 남양주에는 덕수 7구역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이 시점에서 갈아타도 괜찮을지 소장님과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1차예요. 1차. 22평. 그럼 제일 작은 평수 아니에요, 그거? 네, 작아서 이사 가려고요. 아, 작아서 이사 가려고요? 네. 그러면은 작아서 이사 가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래가 좀 한가한 것 같아서요. 아, 그냥 한가한 것 같아서요? 남양주 덕소가 조금 한강도 있고 네. 좀 넉넉한 것 같아서 동네가. 아,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덕소가 되게 살기도 좋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위치가 반대니까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외곽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 그 부평 동아에서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거주하신 지? 네. 아, 20년 되셨어요. 오래되셨겠네. 네. 근데 금액이 좀 오르다 말았죠? 네, 요즘에. 좀 오르다 말았죠. 그게 이제 뭐, 특히 부평 동아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인천 쪽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일단 부평 잠깐 아 같이 놓고 볼게요. 여기 뭐 이제 부평 쪽 하고 네. 같이 요쪽에 놓고 보는데 요쪽에 이제 부평 쪽 하고 부평 동아 22평 거주. 22평 얼마 정도예요, 요즘에? 저기 부동산에서는 4억에서 4억 천 얘기하더라고요. 4억에서 4억 1000. 네. 4억에서 4억 4억 1000. 천, 네. 그러면은 이 덕소에서는 그 덕소 7구역을 본 거예요? 네, 10월 달에 7구역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덕소 7구역 분양.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관리 처분이 났을 거예요? 네. 관리 처분이 났다는 여기 덕소 유타운의 7구역인데요. 네. 관리 처분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비 사업에서 과정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계산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얼마, 우리가 뭐 자본 얼마 이렇게 해서 다돈 정리를 끝내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뭐 철거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덕수에서 왜 7구역을 보신 거예요? 새 걸로 가고 싶어서요. 새 걸로? 네, 아니면 도농동도 괜찮은데. 도농이요? 네, 도농동도 도농동 괜찮고. 어디요? 뭐, 롯데나 뭐, 남양 아이 좋은 집, 뭐, 그런 것. 아, 남양 아이 좋은 집.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덕수 7구역 이제 신규 아파트를 원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시겠다는 소리예요? 네,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요. 받을 수 있, 못 받으면요? 못 받으면 도농동으로 가야, 그 근처에서 살려고요. 아, 이 덕소, 덕소 근처에서 예. 그러면 일단 지도를 덕소 쪽으로 좀 볼게요. 일단 부평동은 어차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니까 그 도농동의 남양유의 나이? 예, 남양 아이 좋은 집인가? 아, 아이 좋은 집? 그게 예. 요 앞쪽에 어디 있을 텐데? 남양 아이 좋은 집, 롯데. 네, 아, 아이 롯데는. 좋은 집, 저쪽에 왕숙천 있는 쪽에, 네. 아이 좋은 집 저쪽하고 이제 덕소를 본 거네요. 네. 근데 덕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덕소하고 여기 이제 그 도농동하고 장점은 다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신규 아파트를 좀 가시고 싶은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를 좀 가시고 싶은데, 그중에서 남양주는 사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다산 신도시도 있고 다산 신도시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규 공급이 좀 많았던 지역이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왕숙 신도시도 이제 뭐 내년이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규 공급이 많은데 이 덕소 같은 경우에 지금 7구역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서 일반 분양이 돌입을 할 거예요. 일반 분양이 돌입을 할 텐데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상가가 25평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조합원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25평,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일반 분양가가 뭐 4억대, 5억대 이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4억대 그리고 30평대 뭐 5억대 이렇게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근데 분양을 받으면 이거는 아마 시세 차익도 좀 나면서 아마 나는 거주하기도 좀 편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덕소 7구역이 그러니까 이 덕소 뉴타운 안에서 사업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지금 관리 처분까지 났으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긴 한데 세대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일단 분양 자체가 그 분양 세대수도 적을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제 청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약을 하는데 여기 덕소도 부평구랑 같이 6월 19일자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됐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 여기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점제로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동아아파트에 22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판다라고 해도 무주택 기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점제로는 청약을 뭔가를 받기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분양을 받으면 되게 좋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덕소 지역에서 25평 4억대 만약 34평 5억대 물론 이건 일반 분양할 때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예상은 요 정도로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덕소에서 여기 이제 덕소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덕소역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들의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덕소가 왜 많이 올랐냐면 그동안에 덕소가 사실 접근성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자체의 그 다른 신도시들이 있죠. 이런 신도시들이 많다니까 수요층들이 다 글로 몰려가고 공공분양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신규 아파트들 위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이 덕소는 사실 접근성하고 뭐 크진 않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괜찮기는 한데 이 자체가 지금 연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외면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금액이 못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정말 금액이 한번 껑충 뛰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기존의 덕소역 주변으로 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도 금액이 작년 12월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올 한 3월, 4월 요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덕소가 금액이 너무 낮고 다른 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4억대 만약에 5억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신규의 집에서도 살면서 뭐 투자의 거주의 편의성도 누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건 여기가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적고 6월 19일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를 그냥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분양을 받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분양가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금액 정도의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구축들도 금액이 요새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몰릴 거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덕소가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덕소 유탄 7구역이 공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가 한 십몇 년 만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도 옮겨갈 수 있는 수요층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금액이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볼 만한 거는 충분히 있기는 한데 실거주로 분양을 받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체로서. 그게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도 적용되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판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동아아파트가 금액이 올라가다 주춤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재건축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재건축이 안 돼서도 그렇고 이렇게 된 거죠. 이 6월 19일날 조정대상 지역이 된 게 커요. 이게 크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 아파트 1차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거기서 평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제일 작다는 소리고요. 그럼 아무래도 좀 큰 것들보다는 재건축에서 유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이제 여기가 이제 인천 지역이 부평 지역이 이 동아 1차가 부평역에 GTX도 있고요. 거기 이제 미군 기지도 공원되는 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면서 재건축 호재도 있고 미군기지 이전 호재도 있고 그리고 GTX 호재도 있는 부평의 동화 아파트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그 위에 청천동 쪽에 7호선 라인이 있죠.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6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랑 이런 데랑 규제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지금 걸려버리고 실거주 2년 요건도 걸려버리고 뭐 이렇게 청약 요건도 지금보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화돼 버리고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법인 매물을 많이 지금 세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 수도권에는 그 법인 매물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좀 풀리면서 금액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대출 규제, 뭐 거주 요건 제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수요들이 이런 수도권으로 나갔을 때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한 12월 달부터 이런 안산, 인천, 경기, 뭐 부천 이런 데가 금액이 올라가다가 6월 달 이후로 아마 지금은 조금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소리죠. 물건은 높이 나오는데 거래 자체가 많진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액이 그래도 뭐 그 지금 많이 올랐을 때 가지고 계셨고 그 수익으로 이사 가는 거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로 단순히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덕수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해요. 그러면 덕수 그 구축 아파트로 괜찮을까요? 구축 아파트 어떤 아파트요? 거기 자세히는 안 봤는데 무슨 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코오롱도 있고 막 그러던 것 같은데요. 코오롱인가? 주공 아파트도 있고 코오롱 아파트도 있고 있어요. 네, 코오롱. 왜 코오롱이 어떨까요? 근데 네. 가서 보시진 않았어요? 네, 안 보고요. 네. 저기 지나가다 계속 봤어요. 아, 지나가다가?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주공 2단지 그러면은 지나가다 여기만 보신 거예요? 네, 코오롱하고 덕수 예, 이쪽 라인을 봤어요. 그쪽으로. 일단 덕수 이쪽은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덕수 7구역이나 이렇게 신규 아파트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없고 일단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요쪽에 뭐 지금 그 주공 2단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뭐 있는데 코오롱, 네. 코오롱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홈타운, 코오롱 아파트, 코오롱, 두산이부, 코오롱, 덕수, 코오롱. 주공에서 저 위쪽에, 네. 주공으로 위쪽에, 네. 주공 위쪽에 센트레빌 앞쪽에. 네. 그러면 여기 주공 2단지하고 여기 동부 센트레빌 코오롱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코롱 아파트인데 사실 네. 구축업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한 4억 중반이요. 4억 중반. 네. 4억 중반. 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사실 여기서 덕수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여기 그 와부 초등학교인 중학교인데 아이파크 아파트가 제일 선호도가 좋아요. 네. 선호도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역하고 신혼부부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이 여기 덕수역 앞에 삼익 아파트. 네. 요쪽이고 여기 그 덕소주공 2단지하고 코오롱 아파트는 그냥 기존 수요층들이 좀 있는 곳인데 네. 제 생각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네. 만약에 근데 덕소 아이파크 같은 경우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건 평수가 커서 금액이 더 높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안 되실 것 같고 네, 안 돼. 네, 덕소주공 2단지도 괜찮고 코오롱도 그냥 실거주를 차원에서는 괜찮기는 한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쪽에 가면 역세권이라는 장점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20평대죠? 네, 20평대. 20평대.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강변 삼익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요? 강변 삼익 아파트, 역 앞에 있는 거. 아, 강변 삼익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네. 역 앞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네. 금액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한 대로 바로 한강변에 있고 역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덕소역 자체가 이 덕소에 얘기하시면 덕소 뒤에가 도심역이거든요. 네. 뒤에가 도심역인데 도심역이랑 덕서역이랑은 좀 틀려요. 아, 왜 틀리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중앙선이잖아요. 네. 이 중앙선이 덕서까지는 무조건 와요. 네. 근데 덕서 이후에 이 도심이나 팔당 들어가는 라인들은요. 네. 전 지하철을 좀 골라 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덕서행까지는 덕서까지밖에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덕서 여기 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전에 뭐 2단지도 괜찮고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구축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땐 역 앞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강변 삼익. 네, 삼익도 한번 보시고 주공도 보시고 코롱도 같이 한번 보세요. 매매하시면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동아 아파트 바로 매도하고 가도 괜찮다는 소리죠? 이사 가시려면 매도하고 가셔야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